아이디부동산과 함께하는 1:1 맞춤 건물 인장. 지금 바로 idbds.co.kr에서 홍대 투어링을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 해실장입니다. 오늘은 망원역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월드컵 북로예요. 좌측으로 가면 망원시장, 망원역이 있고요. 우측으로 가면 마포구청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은요. 20억대에 4억으로 추천드릴 매물입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으로 찾으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교통편이실 텐데요. 이곳의 위치는 망원역에서 7분 거리고요. 두 번째로 보시는 조건 중에 하나가 식사겠죠. 도시락, 한식, 중식, 또 다양한 메뉴 음식점도 있습니다. 보고 계신 건물은 대지 100평에 지상 5층 건물의 울근생인데요. 1층은 카페로 운영 중이고 2층부터는 연예기획사 사무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대지 143평으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인데요. 현대산업 정보연구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위치는 망원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고요. 건물의 컨셉은 4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의 주차 공간을 여유롭게 뺐는데요. 법정은 3대지만 실제로는 4대를 댈 수 있을 만큼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쓴 건물입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에 올라와 있는데요. 대장상 면적은 16평이고요.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탕비실로 활용은 바로 가능하고요. 화장실은 내부에 공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각형의 라인 조명으로 내부가 밝습니다. 곳곳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무실 공간 구성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5층인데요. 13평이고 구조는 다른 층하고 똑같아요.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고 내부 화장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106.8제곱미터, 건축면적 58.8제곱미터, 연면적 212.8제곱미터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1층은 로비 3평 정도고요. 2에서 4층은 반듯한 16평, 5층은 13평이 되겠습니다. 매매뿐만이 아니라 임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 2천, 월 600만원입니다. 매매가는 25억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 잘 되는 4억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는 이상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디 부동산의 해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